활력이 없이 축 늘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잦은 사례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당뇨,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치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심지어 사망 위험을 높이는 이것의 부족. 당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의 생존은? 뭐지? 뭐야 도대체 뭔데 우리 생존을? 몸하고 연결된 거잖아. 약간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걱정하시고 좀 우울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보시면 일상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실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까지도 야기하고 심하면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것. 정체는 근육이에요. 근육이에요. 아... 오늘의 수업 주제 역시도 생존 연료 근육을 채워라로 정해봤어요. 사실 근육이 여러분들이 그냥 움직임에 관여한다는 정도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멋있는 모양의 그런 벌키한 근육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사실은 생존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그만큼 정말 근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 이 근육의 중요성과 함께 또 근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근육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특히나 근육의 질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저요! 근감소증입니다. 국내 노인 6명 중 1명은 영양 섭취 부족. 그러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바로 근육 감소. 하지만 과연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줄어드는 근육량. 65세 이상 남성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면 사망 또는 요양병원 입원 확률 5배 증가.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사망 또는 요양병원 입원 확률 2배 증가. 심지어 근육 감소에 보행까지 느려졌을 경우 사망률은 9.5배 증가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육의 경고. 당신의 생존 연료, 근육은 충분하신가요? 사실 그전까지는 근감소증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라고 봤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일단 2016년도에 미국에서 근감소증에 제일 먼저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건 정식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또 2017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근감소증을 새로운 질병으로 등록을 했고요. 일본이 2018년도에 근감소증을 역시 질병으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1년도에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이제 질병 코드 부여를 했죠.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이 근감소증이 질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치유된다는 얘기잖아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약이 있어요. 그런데 근감소증은 치료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운동? 그렇죠. 운동하고 그리고 적당한 양의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 것. 그런데 의약품으로 딱 먹어서 근감소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질병인 거죠. 먹는 걸로 안 되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직접 우리가 뭔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하거든요. 안녕. 세상에 반가워. 안녕. 어머 핸섬해라. 아 멋있는데. 안녕. 나는 붙으라는 근육은 안 붙고 살만 붙어서 장수고를 찾아온 판민간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안녕. 야 너는 네 다리가 내 다리만 하니? 다현아 더 얇을 걸 다리가. 나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리 와봐. 나 진짜 다리 걷어도 돼? 진짜 걷어봐. 괜찮겠어? 이리 와봐. 최소한 비슷비슷할 거야. 이게 뭐야? 진짜 비슷해. 아니 이게 뭐야?
아, 근데 진짜 얇다. 그래서 나는 이 고민이 또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나는 되게 컨디션이 좋은데 보는 사람마다 어디 안 좋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조금 이런 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그랬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어렸을 때는 이제 너무 이제 말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가 싫으니까 그때 이제 사료. 사료? 정확히는 솔직히 강아지 사료인지 돼지 사료인지 모르겠는데 사료도 우유에 말아서 먹고 해봤었어요. 옛날에 살찌게 한다고 그거 먹고. 옛날에는 그랬었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 내가 3일 정도 먹었거든. 너무 역해서 못 먹어요. 아유, 진짜 사료를 먹을 정도면 고민이 좀 많기는 했나 봐요. 근육을 키워서 운동을 하잖아. 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 날 너무 힘들어. 그래. 근육통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니까. 일하는데 너무 의욕이 떨어지지. 왜? 에너지가 다 소모돼. 항상 처져 있어. 근육이 없으니까 항상 지쳐 있어 보이고 항상 처져 있게 되는 거지. 아휴, 우리 근육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 영향을 다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육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근육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육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뼈대에 붙어 있는 골격근만 생각하세요.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근데 근육은 이렇게 뼈대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체에서 장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근육의 힘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심장을 좀 뛰어볼까? 하고 심장을 뛰게 한 적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몸속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겉을 싸고 있는 것도 심근이라고 해서 근육이에요. 그래서 펌프질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고 심장이 커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의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환 있잖아요. 심장 하는 게 뭐죠? 심근경색. 심근경색. 심근이 경색된 거예요. 심장의 근육이.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76%나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예요. 이게 왜 근육과 연관이 있냐?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의 민감성을 조절하는 게 근육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근육이 충분하면 거기서 포도당을 잘 저장하고 포도당을 잘 태워내기 때문에 췌장이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근육량이 적으면 이렇게 포도당을 저장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태워내지도 못하니까 췌장이 계속 인슐린을 분비해내야 돼서 굉장히 빨리 지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당뇨가 생기겠죠. 무서워.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 보면은 근육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함부로 운동도 잘 못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또 하나가 면역 기능이에요. 사실 요즘 같은 때는 면역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유도 물질을 분비하는 게 또 근육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풍부해야지 면역 세포들이 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말 근육을 지키려는 노력은요. 단순히 우리가 날씬한 몸 또는 멋진 몸을 갖기 위해서 이런 쉐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한 게요. 우리의 팔 근육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간이 도구를 만들어 왔거든요. 비닐 보이시죠? 요게 우리 팔을 움직이는 전완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육량이 빵빵할 때는요.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당겨주고 근육이 거꾸로 이완하면 움직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집어들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죠. 네. 만약에 근육에 손상이 생기거나 근육이 감소해서 제가 아무리 불어도 안 움직인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주고 팔을 굽히려고 해도 전혀 팔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가볍게 물건을 들고 이렇게 가위를 드는 행위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네요, 근육이.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이 사실은 되게 흔한 증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면서 워낙 많이들 겪는 증상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체가 나이 들면서 근육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이 들면서 빠지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도 새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새는 근육.
우리가 30대가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근육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40세 이후로는 매년 1% 정도씩,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50세 이후가 되면 2배가 되죠. 매년 2%씩 근육이 감소하게 돼요. 아, 진짜.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80세만 돼도 근육량이 왕성했던 3, 40대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여성분들 케이스예요. 여성분들은 완경 후에 65세 이상 여성의 근감소증 발병률이 남성보다 두 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근육을 채워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화 현상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근육을 좀 채워준다면 이런 근감소증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늘의 휴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남자예요? 남자분들은 근육량이 보통은 좀 많으신 편이신데 다리가 얇으신데? 아 뭐야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민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휴학생, 마른 캐릭터로 개그계를 사로잡은 한민권 씨인데요. 꾸준한 방송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근데 진짜 마르셨었다. 원래 보통 저런 사람은 체질이라 그러잖아. 지나치게 마른 사람.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민관 씨.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6살, 4살. 같이 움직여서 놀아줘야 되고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조금 이제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애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고 일에 바쁘면 진짜 에너지가 배로 들거든요. 건강을 되찾고 싶은 민관 씨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아, 오늘은 저기 신문사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지금 신문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차로 스케줄을 이동하는 민관 씨. 응? 뭐 먹는 거야? 사탕 아니야? 입이 심심한지 운전하는 내내 시종일관 무언가를 먹는 모습인데요. 시원한 음료도 한 모금 들이켭니다. 과자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군것질을 좀 좋아하는데 어차피 기왕 먹는 거 좀 몸에도 좋은 단백질 쿠키를 그냥 이 심심할 때 하나씩 또 넣어주면은 맛있어요. 마르긴 했지만 점점 더 근육이 빠진다라 그래야 되나? 근육이 말라간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심지어 운전 도중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꾸 왼발에 쥐가 나요. 어쩔 때는 오른발. 아, 약간 위험한 순간들이 좀 있었죠. 신문사와 근황 인터뷰가 한창인데요.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도 많고. 40대 중반이 되셨는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반은 아니고 초반입니다. 초반. 초반인데 이게 40대가 넘어가면서 1년 1년마다 몸이 처지는 게 느껴지고 일단 체력적으로 문제. 요즘 들어가는 게 또 이제 약간 근육량이 줄어든 게 좀 느껴져서 한때는 나도 체력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아요. 40대에 접어들면서 줄어드는 근육과 체력이 고민인 민관 씨. 40대 초반에 저런 얘기를 하다니. 인터뷰를 마친 후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차에 기대 여러 포즈를 취해보는 민관 씨인데요. 이제는 약간 좀 포즈 취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앉아서 좀 하는 건 없나요? 벽과 난간에 기대 힘든 사진 촬영을 마무리한 민관 씨.
다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 그 와중에 또 계단은 오르내리네. 그래도 이제 운동하려고 그런 거겠지? 호주를 취하는 곳조차 힘들어했던 민관 씨. 평소 체력 증진을 위해 계단을 오른다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도중 숨이 차 멈추기도 했지만 이내 다리를 두드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저렇게 하면 엄청 충격 갈 텐데.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민관 씨. 힘들게 계단을 올라 도착한 이곳은 어딜까요? 안녕. 어이. 출근할 때부터 이미 체력을 다한 듯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앉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와 한몸이 된 민관 씨.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민관 씨는 매일같이 사무실에 나와 작업하는 일이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출근 후 줄곧 자리에 앉아 일을 하는데 몇 시간째 미동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지. 오랜 시간 앉아 작업을 하던 민관 씨가 잠시 일어나 허리를 폈는데요. 굳어있던 관절을 풀어내려는 듯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봅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허리가 아픈 거지. 허리가 아픈 거지만 금방 지쳐요.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오늘 민관 씨가 선택한 메뉴는 중식의 대명사 탕수육과 짜장면입니다. 배가 고팠던 듯 허겁지겁 짜장면을 먹는데요. 평소 민관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못 먹는 음식은 없고 다 잘 먹어요. 음식을 따로 가리진 않고. 근데 가장 좋아하는 거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밥상에 저는 이제 고기나 이 고기류가 이렇게 없으면 밥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민관 씨. 탕수육도 야무지게 집어먹습니다. 꼭꼭 씹어 한 입 삼키고 짜장면도 한 입 더.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민관 씨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멈춥니다.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는 걸까요? 세상에 저 맛있는 걸 다 남기셨어. 이 포만감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가득 차게 부르는 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그냥 젓가락을 내려놓죠. 숟가락이나. 식사를 마친 후 냉장고로 향하는 민관 씨. 저건 또 뭐야?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바로 두유와 달걀인데요. 식사 직후 두유와 달걀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업 도중 틈틈이 달걀을 섭취하는 민관 씨. 짜장면을 남기고 두유랑 삶은 계란을 드세요. 배는 어느 정도 불렀는데 제가 요즘에 근육량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근육에 뭐가 좀 좋나 알아봤더니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백질을 좀 섭취하기 위해서 삶은 계란하고 두유를 이렇게 그냥 물 대신에 조금씩 먹는 편이에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인 민관 씨.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되게 마른 체형에서 좀 벗어나서 몸에 좀 이제 근육도 좀 붙이고 마른 캐릭터의 한민간이 아닌 좀 건강해지고 좀 보기 좋은 한민간이 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좀 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 저런 고민을 하겠구나, 지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와이프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남편이 일부러 안 찌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근육이 안 붙고 살이 안 붙고 이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좀 안쓰러워요, 정말. 근데 영상 속에서 보니까 좀 근 감소증을 의심할 만한 또는 이제 근육이 좀 확실히 줄어들고 있구나 싶은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몸머리나 몸머가 아픈 경우가 많아졌다?
어디가 아픈 경우가 많아진 걸까요? 무릎이나 뭐뭐가? 관절? 무릎! 허리! 맞아, 허리가. 무릎이나 허리가? 정답 한번 볼까요? 등이나 허리가. 허리까지는 맞췄어요.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을 때 등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의 등허리, 즉 척추를 잡아주는 건 척추 기립근, 그리고 여러 가지 코어 근육들이 잡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코어 근육들이 힘이 약해지게 되면 제대로 척추를 잡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많이 심한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허리 이렇게 앞으로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듯이 휘기도 하고, 휘지는 않아도 이 근육이 잡아주질 못해서 통증을 이전보다 더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때 한 6시간 정도를 6시간 더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 어떡하냐. 등도 등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이게. 생활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이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 딱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어떤 근육을 좀 인지하고 어떤 자세로, 정자세로 앉아있냐에 따라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근육을 좀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뭐 단백질 위주로, 단백질 쿠키라든지 뭐 밥 먹을 때 두유 관련된 거, 콩 관련된 거 이런 걸 좀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좀 먹으면 이게 좀 와야지, 이게 좀 보여줘야지 이게 좀 만족감이 있는데, 그냥 먹기만 하고 늘질 않으니까 근육이. 이게 단백질 섭취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운동할 때 깨달은 게 먹는 순서. 예, 네, 뭐 단백질을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언제 먹느냐, 먼저 먹느냐, 후에 먹느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단백질 두유를 먹고 예를 들어서 뭐 계란 삶은 달걀을 먹게 되면 이미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어. 그러면 체형도 탄탄하게 바꾸고 또 건강한 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단백질 섭취 순서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예요. 아하.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게 좋을지 나중에 먹는 게 좋을지 토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 감소증을 막기 위한 생존 연료. 근육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근육 충전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체형과 체질을 바꾸는 올바른 단백질 섭취 순서는 과연 언제일까요? 자, 오늘 장수 토론 주제는요. 체형과 체질을 바꾸는 올바른 단백질 섭취 순서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될지 나중에 먹어야 될지. 자, 우리 혜미 학생과 석정 학생은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된다 쪽이고요. 가연 학생과 민간 학생은 단백질을 나중에 먹어도 된다 쪽이에요. 이런 주제로 지금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 뭐 한다 그래요? 배고플 때 야, 밥 먹자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밥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밥 먹자가 그 밥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밥을 먹자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고기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콩 발효 음식이 나오고 어쨌든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밥을 먹었냐? 옛날에 노동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쌀을 많이 생산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밥 심으로 먹고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중간에 막걸리 먹으면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밥 먹자고 한다면 자,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때 됐으니까 우리의 이 건강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불붙게 해줄 그 바로 그 원료를 즐거운 마음으로 섭취하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뭐였냐면 식사를 할 때 다른 걸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어라. 그래야 그 탄수화물 양을 줄인다라고 그렇지. 했던 기억이 나죠? 네. 그렇지. 근데 그건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근육을 붙이기 위한 단백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밥을 먹지 않고 이 근육질을 위해서 단백질만 먹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몸에 기운이 없는 거야. 아 그렇지. 여보세요. 그래서 살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탄수화물을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제의 요지는 무엇을 먼저 섭취를 할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먹기 위해서는 네. 밥을 먹고 부수적으로
반찬으로 더불어서 단백질을 먹어야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조금 탄수화물 먹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딸려서 안 되는 일상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살이 빠져요. 단백질도 에너지를 보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장어 구워 먹고 소고기 끓여 먹고 하는 게 거기가 단백질인데 에너지를 엄청 보충을 잘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단백질을 먼저 먹는 이유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단백질을 먼저 먹음으로 인해서 몸속에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근육. 우리가 오늘 근육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근육. 보기 좋은 근육도 참 좋은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밥심으로 일을 한다. 이게 또 잘못된 일반화가 뭐가 있냐면 다들 단백질을 먹고 밥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단백질을 먼저 먹게 되면 밥을 못 먹어요. 이미 단백질에서 배가 불러버렸는데 그렇지. 어떻게 먹어? 아니 그러니까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냐가 문제라니까. 내가 이제 운동할 때 왜 단백질을 먼저 먹냐고 물어봐서 따졌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근육이 상태가 좋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붙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방식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근육 감소와 어떻게 하면 근육을 잘 생성을 시키고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단백질 요거만 잠깐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 거야. 오늘 토론 주제가 체형과 체질을 바꾸는 올바른 단백질 섭취 순서였어요. 네. 자, 정답 먼저 공개할게요. 올바른 단백질 섭취 순서는 단백질을 먼저 드셔야죠. 이거 봐. 왜 내 말을... 한국인은 밥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항소할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태도를 어떻게 뜯어먹어야 되죠? 나는 밥을 못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지. 왜 고집을 불러? 순서만 바꾸자는 많이 먹어. 순서만 바꾸자라는 거죠. 혹시 밥 먹고 나서요. 네. 간식을 좀 먹는다거나 주전부리를 난 좀 자주 먹는 편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좀 적당히 좀 적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과자라든지 음료수 이런 걸 좀 많이 먹는 편이죠. 식사를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주전부리가 좀 당기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더 먹어야 되겠네요. 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절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에도 관여를 해요. 우리 민간 학생이 요즘 좀 근육도 빠지는 것 같고 배 쪽으로 지방이 붙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특히나 단백질을 먼저 식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약간 좀 그게 좀 저는 걱정이 된 거죠. 그냥 그래도 뭐 살이 좀 그래도 배가 좀 나오는 게 낫지 않나? 뭐라도 먹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먹을 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을 앞으로 해서 탄수화물을 뒤로 먹는 게 민간 학생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잘못 알고 있었네.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뒤에 먹으면 포만감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단백질은 분자량이 되게 커요. 먹었을 때 내 몸으로 바로 흡수가 안 돼요. 소화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먹게 되면 오랫동안 위장관에 머물게 되고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 먹는 간식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단백질이 먼저 위장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같은 것들의 흡수를 더디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소화 흡수되는 게 더뎌지면 어떤 장점이 또 하나 있냐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죠. 배고플 때 탄수화물을 먼저 막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돼요. 그러면 이 높아진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얘네들을 끌어내리는데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이 높아진 당을 중성지방으로 변환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성지방은 혈액내를 돌아다니다가 내장지방 형태로 쌓이죠. 그런데 단백질을 먼저 먹게 되면 뒤늦게 먹는 탄수화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니까 인슐린이 많이 작용할 필요가 없고요. 적당히 이용이 되면서 다시 혈당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점은 식사를 하실 때 순서만 바꿔서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챙겨 먹으면 우리가 식욕 조절도 좀 더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하면서 혈당 조절되고 결론적으로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까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것도 양득의 일타쌍피. 그동안 쓸데없이 단백질을 먹어왔네요. 잘못 먹어왔네.
자, 이번에는 근육 감소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되찾은 우등생이 있다고 해서요. 우등생의 비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헬스장. 운동하면 자신 있는 이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시선을 집중받는 이가 있었으니. 우와, 대박. 내 뒷모습인데, 내 한참 때. 이 운동을 일상화시키시는 게 쉽지가 않아, 저렇게 만들어지기. 탄탄한 하체 근육부터 입이 쩍 벌어지는 팔 근육을 소유한 한 사람. 대단하시네. 그 정체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력관리로 건강 되찾은 60세 김관우입니다. 60세? 60세라고? 나이를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 60세 몸 맞나요? 상체를 되게 잘 만드셨네. 두 근육이 살아있네. 환갑의 나이에도 각종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었다는 오늘의 우등생. 그야말로 헬스계의 다크호스. 오. 하지만 제가 29살 때 몸이 많이 안 좋으면서 폐결핵에 걸렸었어요. 어머머머. 치료를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체중은 뭐 37, 8kg, 몸에 근육은 하나도 없고 뼈에 뭐 껍질만 간신히 덮고 있는 정말 좀 해골 같은 상태? 그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콘서트 같은 것도 뽑을 힘이 없었고 밖으로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체력 자체가 아예 안 됐었으니까 이건 뭐 삶의 질이 너무 바닥이었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었을까? 저건 하루도 안 쉬고 하신 거야. 꾸준한 치료로 폐결핵은 완치했지만 우등생을 덮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어느 날부터 허리가 찌릿찌릿하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해서 병원을 갔더니 성세균대가 부풀어서 척추 신경을 눌러서 못 걷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황세균대를 제거하고 1년 뒤에 이 디스크가 슬라이드가 돼버렸더라고요. 그게 0.5%의 부작용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 케이스였던 거죠. 아우. 결국 인공뼈를 삽입하고 척추 유합술을 받은 우등생.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뼈를 고정시켜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뼈를 받쳐주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운동에 미친 사람? 아니면 중독?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저는 운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몸에 근육을 많이 붙이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신 거네. 다행히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부럽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는 탄탄한 몸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우등생의 일상을 들여다봐야겠죠? 역시 근력 우등생, 운동을 하나 했는데? 야, 걷는 것만 하시는데? 등근육을 피려고 그러나? 헬스장에서 운동은 안 하고 뒷짐지고 걷기만 하는 그녀.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걷는데요. 이렇게 뒷짐지고 걸으면 힙업이 될 수 있거든요. 진짜? 보통 허리 아픈 분이 저렇게 걷지, 밖에서. 저는 어깨 펴려고 이렇게 할 때는 있는데. 아니, 정말 뒷짐지고 걷는 게 운동이 된다고요? 뒷짐지고 걸으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거든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줘요. 발도 그냥 걸으시는 게 아니라 뒤꿈치부터 디뎌주시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걷기만 해도 힙업 운동 따로 안 하셔도 충분히 힙업이 되실 거예요. 어깨도 펴지는데? 어깨 펴지는 게 좋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한참 뒷짐을 지고 헬스장을 돌아다니던 우동생. 갑자기 자세를 잡더니 요상한 동작을 하는데요. 오. 이것도 운동인 건가요? 이건 동작세 트위스트 운동이에요. 뒷짐 주고 공작새가 걸어가는 것처럼 우아하게 걷다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팔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무릎은 런지 자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등생의 공작새 트위스트 운동 함께 배워볼까요? 왼발을 먼저 앞으로, 오른발은 뒤쪽으로 갈 거예요. 자, 내 보폭에서 두 배 정도를 해주시고 손을 양옆으로 뻗어주세요. 자, 뒤로 가는 왼쪽 손끝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틀어주세요.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시고 올라오실 때는 오른쪽 발꿈치를 누르면서 엉덩이 힘으로 그대로 올라오세요. 얼핏 보기엔 쉬워 보이는 요 운동 함께 따라해볼까요? 걷다가 쭉 하고 펴. 어, 옳지, 옳지, 옳지. 오케이. 자,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잖아. 힘 빼.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넷. 여기 봐, 여기 봐야지. 여길 봐. 자, 엉덩이 어때? 왼발 지나라 그래. 자, 힘. 자, 일어나. 오, 옳지. 이거 등 근육이 되게 위험한데요. 이 운동이? 이게 되게 좋은 동작인 게 다리 근육이, 제가 아까도 하체 근육이 우리 몸 근육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 허벅지랑 힙을 딱 지금 강조할 수 있는, 예. 우리가 막 힙업 운동 열심히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엉덩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서 이 근육에 적절하게 힘 주는 법을 제대로 못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막 석정 학생이 엉덩이 힘주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는 이유가, 하체 근육은 근육은 크지만 그래서 늘리기도 쉽지만 역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쉬워서요. 동작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지금 하는 동작들을 여러분들 집에서 좀 꾸준히 하신다고 하면 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법도 정확히 익힐 수 있고 근육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육을 위해선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식사 좀비가 한창인 그녀. 여고 동창생의 인정을 받은 우등생의 식탁에는 과연 어떤 음식들이 올라올까요? 오늘은 빵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뭐지? 햄이 좋아하는 밀가루인데? 이건 밀가루가 아니라 단백질 가루예요. 단백질 가루래. 이 단백질 가루로 빵을 만들면 칼로리도 낮을 뿐더러 단백질은 듬뿍 들어있는 건강 식사빵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빵 좋아하는 혜미 학생이 보면 좋겠네요. 너무 좋죠. 단백질 빵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믹서에 달걀, 양파, 콩, 계피가루와 차전자피 가루를 넣어주세요. 차전자피 가루. 차전자피 가루랑. 저 차전자피를 넣으면 약간 떡처럼 쫄깃쫄깃해지거든요. 여기에 각종 채소와 단백질 빵의 메인 단백질 가루까지 투하, 곱게 갈아줍니다. 쫀득쫀득한 정도로 잘 갈렸다면 반죽을 빵 틀에 옮겨주세요. 이제 오븐에 넣고 20분만 구워주면 끝! 먹기 좋게 썰어주면 이거 빵집에서 파는 빵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오, 맛있겠다. 약간 파운드 케이크 같은 느낌? 맛과 건강을 사로잡은 단백질 빵 완성! 그런데 빵을 먹기 전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게 바로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분리유청 단백질?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데 저같이 60대에는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서 계속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음식으로만 섭취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으로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기 시작한 게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확실해요.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 그럼. 근육을 생기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저런 건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맛이 어떤지.
야채랑 이런 것들을 잔뜩 넣으셔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근육 키우려고 왕창 먹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뿐만 아니라 뭐 살도 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식사 전에 이걸 먹다 보니까 포만감이 들어서 밥 먹는 양도 좀 줄더라고요. 근육은 몸 만드는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근육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관리 시작해서 건강 꼭 지켜내세요. 아, 멋지시네.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열심히 살까? 저기서 한계라도 내가 본받는다면 저분 가능성이 있겠다. 자신감은 얻었어요. 저분도 엄청 아프셨잖아요. 그 협착증이라는 게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여기 수술까지 하셨고 몸이 진짜 어릴 때부터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 고통스러워 봤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몸을 되찾고 난 뒤에는 그거를 절대 안 잊고 절대 그 순간으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등생 보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던 게 단백질을 굉장히 꾸준하게 잘 챙겨 먹었잖아요. 이 부분을 참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이제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들은 43.4%, 여성은 무려 66.2%가 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필요량을 음식을 통해서 먹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단백질은 우리는 이제 하나의 영양소로 계속 지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별하지 않고 말했지만 그 단백질이 나온 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죠. 육류 같은 곳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주로는 콩이나 귀리, 현미 같은 채소들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단백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분자 단위고요.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함량도 좀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 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육을 키우려면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또 이제 국내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라고 하거든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중이 55에서 73%, 미국은 원래도 좀 많죠. 77%. 그러니까 대부분 70% 정도를 넘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이에요. 35%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진짜 고기 많이 먹잖아요.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뭐 닭가슴살 이렇게 물고 사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잖아. 방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얘기한 삼겹살, 치킨, 닭가슴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아니죠. 어? 어? 동물성 식품이죠. 동물성 식품이죠. 아. 동물성 식품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 동물성 식품은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겠지만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있고요. 일부는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나트륨, 지방 중에서도 특히나 동물성 같은 경우는 불포화지방산보다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먹었을 때는 단백질의 섭취량은 부족한데 역으로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에는 노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60kg 정도 되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에 단백질을 6에서 70g 정도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60g 기준으로 봤을 때 단백질 60g을 식품으로만 채우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60g 정도면 한 삶은 달걀 한 4개, 5개 되지 않나요?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거든요. 60kg이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권장량이 60g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걸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일단 소고기 준비했어요. 소고기 매일 250g.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다
닭고기는 그래도 조금 더 함량이 높아서 많이는 안 드셔도 돼요. 한 200g 정도 매일매일 드셔야 되고요. 우유로 드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2리터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동물성 식품인 소고기를 먹게 된다. 단백질은 60g을 채울 수 있겠죠. 근데 더불어 뭐를 얻게 되냐면 이 안에 지방이 33.9g, 콜레스테롤도 94.3mg을 추가적으로 더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유 2리터 먹게 되면 역시 단백질은 물론 60g을 채우겠지만 지방이 65g이고요. 유당도 80g이나 있어요. 아까 그 우동생분이 드시고 있던 게 그 분리유청 단백질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분리유청 단백질이 우유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 하얀 우유를 잘 못 먹어요. 먹으면 이제 배가 좀 이렇게 장이 좀 아프고, 그리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도 뭐 카페라테나 이런 거는 잘 못 마셔요. 저도 막 예민한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은 어떤 특이하게 어떤 우유만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맞는 우유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유당불내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유에 들어있는 당 성분의 일종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해요. 이 분리유청 같은 경우는 유당 함량이 0g이었어요. 와. 실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양쪽 비커에 한쪽은 우유를 담았고 다른 쪽에는 분리유청 단백질을 저렇게 담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위산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산도의 식초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식초를 부으면 우리 위에서 상태와 비슷해지겠죠. 자, 조금 지난 후에 저렇게 거름망 통해서 걸러보면요. 확 차이 나네. 우유는 위에 뭐가 많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유청 단백질은 거의 남는 것 없이. 저 분리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성분들을 제거하고 분리유청 단백질만 순수하게 남겼기 때문에 위산과 닿았을 때도 크게 이렇게 엉겨붙는 현상이 없어요. 분리유청 단백질이 이제 지방이나 유당을 제거를 해서 단백질의 순도를 현저하게 이제 높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유청이다라고 해도 뭐 덴마크같이 이제 좀 공기가 좋은 곳에서 자연 방목된 소에서 얻은 우유가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 걱정이나 이런 불순물 걱정이 좀 적겠죠. 자, 이런 소에서 얻은 우유에서 유청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제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도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서 뭐 미세 필터로 여과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면 불필요한 지방이나 유당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수한 단백질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뭐 남는 것도 없겠어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니까 양이 정말 적겠는데요? 저 이것저것 다 제거가 됐으니까 우유에서 지방도 제거되고 유당도 다 제거를 하면 분리유청 단백질만 남는데 이게 0.6%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추출량이. 와.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비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인정받으려면 85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이 85점 기준으로 소고기는 46점을 받았고요. 산양류는 100점 받았어요. 우와. 분리유청 단백질의 경우는요. 무려 12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우와. 분리유청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모두 가지고 있고 함량 또한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아미노산 중에서요. 근육을 만드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류신이 근육 내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도 맞고 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근육을 가서 근육을 생성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 생성에도 좀 더 도움이 되죠. 선생님, 근데 그 근감소증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질병 예방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18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분리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고 12주 차에 인슐린의 레벨 자체가 11%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거. 인슐린 저항성이 복용하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더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몸에서 당뇨병 예방에도 분리유청 단백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까 선생님 그 근감소증이 심근경색의 그 위험도를 높인다고 하셨거든요. 그 심근경색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 분리유청 단백질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완경 후에 과체중이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분리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는데 혈압이 낮아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근육 설명할 때 근육과 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뼈는 지지대, 근육은 보호막. 근육을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중년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분리유청 단백질과 함께 체내 흡수율이 높은 밀크칼슘을 추가적으로 섭취를 한다고 하면 근골격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 몸무게 60kg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단백질 섭취가 60g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분리유청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분리유청 단백질은 한 20g 정도. 보통은 이렇게 보충제로 드시는 건 한 2, 30g 정도 드시는 게 딱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장량을 지켜서 좀 섭취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을 하실 때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인정받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네. 중요하죠. 사람들이 보면은 피부가 너무 안 좋다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걱정도 되고 이게 죽을 병 걸렸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7 나왔거든요. 안녕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지. 집안일이 밀리다 보면 운동하러 가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 근력 운동이나 허리 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팔 근육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데? 채널 A.